이번에는 WK240에 들어있는 코드북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코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거나 코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은데요. 액정 화면에 보면 건반 모양이 이렇게 그래픽이 떠 있는데요. 자, 일단 그 그래픽에 코드의 모양이 보이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. 오른쪽 하단에 있는 코드북이라는 버튼을 길게 눌러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코드 BK에서 코드북이라는 화면으로 전환이 됐는데요. 이 상태에서 도를 눌러볼게요. 도라는 음이 시, 시, 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코드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바꿔볼게요. 자, 지금 화면을 보시면 C 메이저 그리고 여기 건반 그래픽 안에 도, 미솔의 점이 찍혀있죠. C는 이런 코드란 얘기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? C 마이너 C 디미니시 역시 건반 모양에 다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. C 어그먼트 C sus4 C sus2 스탑은 여기 있는 스탑 버튼으로 이렇게 다양한 코드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옮겨가면서 아 C의 sus2가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여기 그래픽이 나오기 때문에 코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.